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전지를 돌아보고요.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매일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대구 중구 남구로 가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곽상도 의원이 거기서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정권 심판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내놓으셔 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정권 심판 7가지 이후 전에, 거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선거 분위기. 네. 네. 이 지역에 보수계 쪽에 계신 그 시민들 성향이 많으셔서 대체로 뭐그 무난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렇게 그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재용 씨라고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에서 남구청장도 하시고 아, 예. 하셨던 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거기, 오늘부터 유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 반응이 그래도, 아이고, 우한 폐렴 때문에 대구가 참 고통받고 있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을 텐데요. 상당히 이제 고통받고 있고, 정부 너무 힘드셔서 예.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너무 자꾸 상황이 어렵게 몰려가니까, 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화가 많이 나서 계신 이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정권 심판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일 먼저 대구가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우롕당한 것만 해도 한 다섯 차례 있습니다. 예.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코로나 사망자 발생한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짜파구리 파티에서 하하하, 예. 뭐 파완대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해도 다른 데에서는 그 정부 기관에서 전부 뭐 울면서 기자회견하고 하며 사과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그 대구 시민들 마음을 뭐 한번 헤집었고, 네. 또두 번째로는 그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대구 코로나 19라고 1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이고, 저, 그, 우한에서 발병한 게 대구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또 몰아가고, 또 대구 봉쇄를 했습니다. 우한 그러니까요. 봉쇄를, 그 외국 중국 입국 봉쇄를 해야 될걸 예. 대구를 봉쇄하겠다고 얘기해서 또 대구 시민들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예. 또 이제 그세 번째로는 이 생활치료 시설이 그 사실 그 빨리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네. 대구에 저희들이 이제 생활치료 시설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3월 8일경 돼서 확진자가 5,300명입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한 분이 이때까지 2,252명 정도.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이제 시작돼서 3월 초뭐 10일 정도까지 갈 동안에 이 생활보호 시설이 없어, 치료 시설이 없어서 자가격리된 상태로 있는 분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네. 정부로부터 사실상 뭐 방치돼 있는 네. 이런 상태로 있다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구에서 3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거의 뭐 대구 계신 분들이 사실상 뭐 초토화됐죠. 예.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 사망한 그날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네. 이거 미루고 해서 한달 정도 지나서 선포를 해줬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확진자 수가 처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2명 정도였는데, 네. 그 사이에 늘어가지고 8,172명, 100배 늘었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특별재난지역을, 다른 미국 같은 경우, 뭐 확진자가 100명 넘으니까 곧바로 10일 만에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예. 조치했는데, 우리는 100배가 늘어가 8,000명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피해 복구 때문에 정부가 이제 돈을 추경까지 해서 돈을 뭐 마련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그 대구시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 전부 나서서 돈이 대구시에 다 내려왔는데 대구시가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는 이게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가짜 뉴스네요, 말하자면. 예, 그렇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뭐 플래카드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구시가 돈을 받고서도 지금 이제 그안 푸는 줄 직업을 알고. 늦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정말 그 대구가 사실 이 문재인 정부 기준에서 보면 손재한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사례들만 봐도 얼마나 이 대구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관심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하는지를 잘알 그러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예.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50대 기업 매출이 그 반토막, 영업이익 반토막 났다는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지금 거의 다 망가진 겁니다. 그죠, 예. 이 경제가 망가진 것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 네. 이거는 3년 전에 멀쩡했던 것들을 이 정부가 다 두드려 고친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3년 사이에 정부 이제 경제가 이제 폭망을 한데,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덮쳐서 완전히 뭐그 쓰나미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 여쭤보면은 무지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부가 가져온 거죠.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정부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정책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잘 들어보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서 고칠 건좀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지금 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이제 국민들이 더 셔야 된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이 정부가 그 비판받고 혼이 나야 될그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사람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 범죄자들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도 아니고 네. 청와대에 걸신한 사람들은 전부 뭐 무슨 범죄 혐의자들이나 기소되거나 뭐 뭘로 조사받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로 그 청와대가 채워져 있습니다. 또 지금 대통령께서 저 임명한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또뭐 조국 부인 정경심 씨가 강남에 빌딩 한채 장만하는 게 목표라고 들어가자마자 목표가 그런 식이고 또그 대변인 했던 사람은 그 흑석동에 빌딩 한 예. 채 실제로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뭐 법무부 장관 가고 다시 민주당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비례 대표 공천 받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내치고 그 청와대를 정리정화 정돈하는 이런 인적쇄신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 인적쇄신도 지금 인적쇄신 하기는 그냥 전부 그이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다시 공천받아서 다시 리턴하거나 뭐 장관시켜주거나 또저 유재수 같은 경우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가거나 뭐이뭐뭐 그러나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숫자의 네.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그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더 좋은 요직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이걸 국민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대구에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격리자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가격리되셨던 분들이 이제 그 피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3월 8일 정도가 피크였고 예. 그 뒤로는 이제 저 거의 저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네. 자가격리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좀 적어졌습니다. 아니, 이 그래도, 저, 보니까 뭐 몇천 명이라 그러는데, 그 격리자가 투표를 못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자가격리자는 대체로 이제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 그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분명한 그 지침이 제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병원 생활치료시설이나 네.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그 이런 분들
뭐 자가격리 내지 입원돼서 강제격리돼 있는 이런 분들은 네. 선관위에서 투표 지침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지 저희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저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몇 선이 되시는 거죠? 곽상도 의원님? 재선입니다. 저는 이제 재선. 재선인데요. 야, 그 초선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활발하게 하셨나?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을 되면은 국가를 정상화시키는데 네네. 저희들이 좀 힘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정도는 지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 뭐 네. 인사의 난맥상, 뭐 안보의 난맥상, 뭐 외교에서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제대로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 곽상도 의원님이 이제 입성하시면 재선되시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선거법하고 이제 공수처법 같은 거 아. 이런 것들 법안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특검을 저희들이 뭐 다수당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예. 특검을 좀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빨리 신속하게 좀 진행했으면은 아.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대구, 중구, 남구의 곽상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왜 조목조목 문정권 심판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대셨는데요. 아이고, 뭐 모르게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건데요. 예. 대구는 분위기가 거기는 이렇게 경쟁이 별로 안 되는 분위기네요. 상대가 조금 약하네. 저 곽상도 의원이 지금 말투도 좀 느긋하신데요. 그래도 방심하시지 않겠죠. 뭐. 예. 대구 중구 남구에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